자, 기도 한번 이게 뭡니까? 갑석이죠? 상층이면 갑석인데? 갑석이네. 그러면 갑석인데, 그러면 상층입니까? 하층입니까? 게임이 맞죠? 게임이. 게임 맞기 때문에 이거는 상층. 근데 갑석이 맞는데, 이게 그럼 단층이냐? 이주기단이냐?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이 탑이 예전에 단층기단이었겠습니까? 이중기단이었겠습니까? 이중기단이 왜 이중기단입니까? 뭐가 이렇습니까? 밑에는 세멘트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볼 거 없습니다. 밑에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는 왜 이게 그러면 이중기단이었을까? 세멘트예요. 그럼 단층기단도 볼 수 있잖아요. 왜? 그 단층기단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단층기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찹팅석의 높이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왜? 기단이 짧기 때문에. 기단의 짧은 거를 상시하기 위해서 도층 탑신석을 올립니다. 올리고 2층 탑신석을 좀 작게 적어도 5대 2대 이 정도로 올려야만 단층기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탑은 예전에는 이중기단 탑이었는데 상층기단 면적이 없어지고 하층기단이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층기단 갑석인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보시면 요 보이시죠? 여기 뭡니까? 요 붙어 있는 거. 요게 부연입니다. 자, 근데 이 부연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만큼씩 거의 1대1은 아니더라도 1대 0.8 정도 됩니다. 자, 이런 탑은 어디서 봤어요? 시작돼 그 밑에 시멘트. 이런 탑 어디서 봤어요? 자, 이런 탑 어디서 봤습니까? 자, 우리가 800년대를 중심으로 850년을 중심으로 850년대 이전 탑들은 대부분 이런 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층기단 갑석의 뚝기와 부인의 뚝기가 거의 1대1입니다. 1대1 아니면 1대 0.8. 그런데 800년 이상 넘어가는 탑들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연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부연이 이게 부연의 높이가 얕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탑의 조성 시기를 먼저 이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의 조성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상으로 높이 있을 때 850년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상층기단 갑석이 2m 조성이 됩니다. 2m. 그런데 850년대 이전 탑들은 주로 4m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m란 말입니다. 그럼 좀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800년대 한 880년대까지 내려오겠죠? 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야지. 올라오면 안 되지. 왜 자꾸? 자, 시대가 좀 더 이제 더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한 3에 2m. 그러면 좀 더 그러면 우리가 능득하게 한 900년대까지 보입시다. 자, 900년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뭡니까? 게임. 게임인데 게임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2단계. 2단 어떻습니까? 우리가 게임이 언제부터 변합니까? 각콕. 아, 우리가 항상 기준 담은 게 828년 법강사지입니다. 이때부터 828년부터는 각각이 이제 변화가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이렇게 호각이 들어왔다가 일단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 안쪽으로 휘어진 부연도 들어왔다가 안쪽으로 휘어진 게임도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각형은 유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일종 탑신석입니다. 탑신석이고 전층 충급 받침이 4단입니다. 전부 4단이죠. 4단이고 자, 2층 탑신석이 어떻게 보면 붙어있는 거죠. 요거하고 붙어있는 거죠.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보니까 안 붙어있더라고. 내가 유심히 이것 때문에 봤는데 시멘트 요 보니까 발랐어. 뭐 땜빵을 좀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또 붙어있는 걸 처음 보는데 이거는 별 뜻 없습니다. 만일에 이게 일석이면 좀 문제를 우리 다시 봐야 됩니다. 떨어진 거죠? 제가 볼 때는 위에하고 똑같은 떨어졌는 것 같은데. 아. 자, 그 다음에는 3층 탑신석도 별석입니다. 별석이고 자, 노반이 좀 많이 큽니다. 그죠? 노반이 많이 크죠. 자, 노반 위에 뭡니까? 여기에 뭡니까? 방아가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뒤집어졌어. 뭐가 정신 나왔습니까? 여기에 바로 앙아 받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앙아 받침 있는 탑이 어디 있어요? 원래 우리가 앙아에 보면은 이런 주름만 두 줄이 있습니다. 두 줄이 딱 아주 낮게 받침이 있는데 아 이렇게 좀 길다 이 말이죠. 이런 탑들이 등장 우리가 820년대에 등장합니다. 그게 너마들 어디에요? 청원에 있습니까? 폭발 이야기 했잖아. 폭발의 연화문.
남속 사지 서 3층 석탑에는 복벌의 나무이 있고 동 3층 석탑에는 받침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단속 사진 아주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넣었냐면은 함양에, 함양에 있는 승안사지입니다. 승안사지 앙화의 받침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길게. 예. 그런 형태로 보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앙년의 받침이 좀 긴 유형이다. 요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재는 유실됐습니다. 앙화 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는데 이 탑은 850m까지 내려다보기에는 3층당 갑석이 매라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9세기 후반 정도에 조성된 탑이 이중계단을 가진 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